맛은 강산도 변한다는데 수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뚝심과 고집으로 지켜낸 맛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전설의 맛. 쭉 뻗은 도로를 한참 달려 도착한 곳은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래요. 아~ 멋진 풍경 아래 위치한 한 식당에 웬 오토바이 부대가 나타났는데요. 아, 오토바이 형님들. 아니 오늘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용대리 원태 먹으러 왔습니다. 한상 가득 채워지는 15가지 반찬, 구수한 황태구와 매콤하고 부드러운 황태구이까지 푸짐한 한상. 황태구이 정식식. 겨운에 차가운 눈과 비를 맞으며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야 비로소 진정한 황태가 되는데요. 여기에 주인장의 비법 양념 더해지면 그 맛에 푹 빠지고 마는 황태구이.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몸에 좋은 더덕구이까지 더해지면 보양식이 필요 없다는데. 촉촉하고 부드러운 황태살에 매콤 달콤 입맛 돋는 양념이 속살까지 쏙쏙 배어들어 감칠맛 도발. 황태구이와 아삭한 더덕구이 함께 먹으면 감탄이 절로 난다구요. 맛있어. 우와, 우와. 아, 흘러요, 흘러. 우와. 숨기지도 않고 맛있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황태하면 빼놓을 수 없는 뽀얀 황태국은 아, 사골국 처리 가라. 이게 무슨 사골국을 진하게 우려낸 황태국에 밥 한 그릇 말아 한 입 먹으면 속이 확 풀리는 것은 물론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다는데요. 저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맛. 쌀쌀한 날씨에 먹으면 온몸이 노곤해지는 게 먹을수록 진한 맛이 느껴져 숟가락을 놓을 수 없답니다. 들이켜야죠. 쇠고기 음탕보다 더 고소합니다. 불린 황태를 잘게 다져 채소와 두부를 넣고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면 고소함의 끝! 황태 동그랑대! 바로 먹어야 되는데? 황태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구요. 황태 껍질만 모아 매콤 새콤하게 무쳐낸 별미 황태 껍질 모시. 껍질은 봤어. 산나물 많기로 유명한 강원도답게 곤드레, 두릅, 취나물 등 철마다 바뀌는 산나물 무침까지. 많이도 주시네.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황태구이 정식식. 골라 먹는 재미에 한번 깊은 반찬 맛에 또 한번 반한다. 처음 온 사람도 바로 단골이 되고 만다는 마법 같은 맛. 한 달에 한 두 번씩은 들리죠. 어허. 이 동네에 황태 정식구이가 많은데 이 집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집은 사장님이 모든 음식을 다 반찬이고 뭐고 하셨고 더 맛있는 것 같고 당연히 정성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더 찾게 되고 또 오면 또 생각나는 데고. 황태구이 나왔습니다. 황태구이 정식의 주인공은 뭐니뭐니 해도 바로 이 황태구이. 따끈한 흰밥에 매콤 촉촉한 황태 올려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한 번 온 손님들은 반드시 다시 찾아와 맛본다는 황태구이. 손님들이 반한 이유가 다 있다는데요. 딴 데서 먹으면 좀 퍽퍽한 맛도 있고 질긴 감이 좀 있긴 한데 여기는 부드럽고 맛있어요. 정말. 그래 보여요. 촉촉하고 부드러운 황태구이. 맛의 비법을 찾아 주인장을 만나러 가봅니다. 바짝 말라는 거 어떻게 이렇게 만드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0년간 황태만 바라보며 살아온 주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 황태부터 만나봐야겠죠? 예, 덕장에서 바로 가져온 거예요, 황태. 한 번 수확하면 한 25만 마리 정도 돼요. 야, 기후 조건이 까다로워 하늘이 내린 음식이라 불리는 황태. 매년 12월부터 약 4개월간 눈과 바람을 맞으며 영하 10도 이상 추위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야 만들어지는 황태. 황태가 이게 빼짝 말르면 딱딱하잖아요. 기계에다 두드리면 말랑말랑한 게 손질하기 좋아요. 마른 황태는 딱딱해서 손질이 쉽지 않은데요. 옛날에 주인장이 한국계로 일일이 두드렸지만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 이렇게 기계가 도와준답니다. 55만 마리인데. 세상에. 마사지를 우와. 끝낸 황태 대변신. 두드리기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죠? 차이가 큰데요? 다음은 황태 배를 넓게 펼쳐서 가시와 불순물을 제거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아금치 밑에 요 하얀 뼈가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이가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반드시 빼내야 돼요. 부담다네요. 그리고 손질이 끝난 황태포는 물에 2시간 정도 불려야 하는데요. 사장님, 이제 양념 바르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 물기가 있으면 물기를 짜야지 양념도 잘 발라지고 맛있죠. 갑자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와보세요. 짜잔! 어, 아니, 이건 세탁기 아닌가요? 빨리 하세요. 설마! 이거 빨래. 우리 황태 물기 짜는 전용 세탁기예요. 오로지 황태 탈수를 위해 장만한 세탁기! 깨끗한 면 보안에 황태 약 50마리 정도 넣어서 입구를 잘 막은 뒤 탈수를 해주세요. 야, 세탁기를 쓸 줄이야. 그래요, 기구가 있으니까 예. 써야죠. 황태의 물기는 제거하지만 약간의 촉촉함은 남겨놔야 양념이 헛돌지 않고 잘 어우러진다는 사실. 오, 와. 오해전돼요. 옛날에는 300개, 400개 되는 걸 다 손으로 짰는데 그러니까 손목하고 이 손가락에 힘이 들어와서 관절이 생겼잖아요. 네. 주인장의 굽은 손을 보니 그동안의 고단함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손가락 다 아프고 손목 다 아프고 젊은이들도 못했거리요. 한번 해볼래요? 꼭 짜야 돼요. 장금이 PD 직접 발을 걷어붙이고 물기를 짜보는데요. 근데 잠시만요. 장금이 PD 얼굴로 짜는 거예요? 입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들게 하네요. 왜냐면 이게 꽉꽉 지어야 되니까. 재성 씨가 잘 짤 텐데. 어, 전문이죠. 황태의 물기를 제거했으면 이제는 양념을 바를 차례. 긴 곳 없이 꼼꼼히 골고루 발라 약한 불에 노릇노릇 구워주는데요. 황태의 본질에만 한나절이 걸리는 그야말로 청성이 담긴 손맛. 향긋한 사덕도 함께 구워주시고요. 달궈진 철판에 옮겨주면 오랫동안 온도를 유지해 최상의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와, 윤기가 자르르 하네요. 이재성 아나운서 먹고 싶죠? 그러면 아 하세요. 아까부터 벌리고 있어요. 황태의 고소함과 함께 매콤달콤 입안 가득 어우러지는 양념 맛에 바란 손님들. 다른 집에 비해서 양념이 진하지 않고 황태 특유의 맛을 더 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부러워요. 황태구이 양념에 숨은 비법은 무엇일까요? 이때 등장하는 커다란 고무통? 이렇게 큰 건 처음 봐요. 뭐 입을 빨 때 이런 거 쓰지 않아요? 그냥 양념을 내면 고춧가루 한 40근 정도 하거든요. 40근. 그래서 이렇게 커야 돼요. 아. 양념의 기본은 고춧가루? 이게 우리 농사진 고춧가루예요. 농사도 직접 지시고요. 직접 농사진 건 태양초라 좀 단맛도 나고 색깔도 곱게 나와요. 유기농이네. 그리고 꼭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재료가 있다는데? 이게 우리 마음의 뒷받입니다. 키위도 있어요. 키위. 물엿을 넣으면 너무 달고 사과하고 키위를 넣으면 단맛도 적당하고 감칠맛도 나고 향도 좋고 그래요. 사과는 단맛과 풍미를 더해주고 키위는 황태를 부드럽게 해주고 감칠맛도 높여준다는 사실. 이 자체로도 맛있어요. 여기에 간장을 넣어 섞어주는데요. 양이 많으니 섞는 것도 일입니다. 그때 반가운 일손 등장. 주인장의 일을 도와주는 큰딸인데요.